현재 일본에서 스가 총리 체제로 들어간 이후에 가장 큰 국가의 과제로 삼은 것은 행정 시스템 개혁입니다. 그 가운데 일본 전문가들이 일본은 한국 행정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됩니다. 국가의 행정 시스템은 그 나라의 핵심이며 특히 일본에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채용하게 된다는 것은 각종 우익 및 정치 세력에 있어서 용납이 안 됩니다만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은 변화에 둔감하고 민관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행정처리가 매우 느립니다. 놀랍게도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아직도 못 받은 사람이 많고 9-10월에 들어서야 어느 정도 지급됐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일본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한국은 2주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며 일본은 이제 시작도 안 되었다는 보도가 나갔습니다만 많은 일본인들은 일본은 현금을 지급해주며 한국은 차감 방식이라며 현금을 주는 일본이 한국보다는 우위에 있다는 댓글이 베스트를 받으면서 일본은 그래도 현찰을 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현금 지급 방식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받고도 쓰지를 않는 결과가 나와버려서 일본 경제의 활성화에 그다지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통장 속에 잠든 돈이 되어버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한국 방식의 재난지원금은 당시 소상공인들에게 잠시나마 활력소가 되어 있었던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행정이 너무 느린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우편 방식 행정은 한번 실시할 때마다 수백억 원의 우편 비용이 들어가고 있음은 물론이고 우편이 오갈 때마다 누락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며 서너 차례 오가야 간신히 일이 진행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욱 황당한 것은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오히려 더욱더 재난지원금이 늦게 집행됐습니다. 말로만 온라인인 것이고 실제는 완전히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기초 자치단체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온라인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한국은 간단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이 끝나는 등 일본에 의해서 간편한 인증과 신청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그만큼 편리했고 시간을 절약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일본이 한국의 자존심을 구긴 것은 코로나 방역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IT 방역을 도입해 환자의 위치 추적은 물론 감염자 동선 파악을 효과적으로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도 IT 방역을 나름 시도했는데 그 결과는 매우 처참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빠르게 확인하려고 의료기관 등이 감염자 발생 및 입퇴원 정보, 중증도, 행동 이력 같은 모든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하는 허시스라는 시스템을 지난 5월 도입하긴 했습니다만 의료기관 및 이용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껍데기 시스템이었고 도쿄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여전히 팩스를 이용해 확진자 숫자를 종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제 각종 포털을 통해서 매일 한국의 소식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국제뉴스에서 한국을 상당히 편성하여 한국에 좋든 싫든 관심이 아주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서 일본도 이제 빠른 행정처리가 가능한 국가로 변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가 총리는 새로운 기관을 세우려고 계획합니다. 바로 디지털청이 내년에 신설되며 한국을 뒤쫓습니다. 일본 정부는 각 부처의 디지털 예산 관리를 일원화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정보기술 시스템도 통합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장 제기되는 문제는 일본 국민들의 행정을 편리하게 바꾸려면 마이넘버 시스템의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이넘버는 한국의 주민등록과 같은 것인데 일본 국민들은 정보 유출 걱정 때문에 등록을 안 합니다. 20%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마이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대부분 없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1700개의 부처별로 모두 시스템이 달라서 통합해야 하는 중대 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스가 총리는 가토 관방, 히라이 디지털 담당상 전문가 등을 모아 회의했습니다. 스가 관방 장관은 2025년까지 일본 지자체의 시스템을 통합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관해 일본에서 일하며 30년간 일본의 공무원도 겸직한 IT 전문가인 ecorporation.jp를 운영하는 염종순 대표는 일본에서 정보기술 기업을 창업했는데 일본에는 한국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단언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정부 조직과 교육 및 의료 제도 등 많은 분야에서 닮았다면서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스가 내각이 디지털 개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간에 스가 총리가 일을 추진하다가 총리가 바뀌면 진행되던 일이 중단되는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으며 일본 방식으로 독자적으로 진행하면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결국 행정개혁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김대중 정부 이후 디지털 개혁을 추진해 2000년 초 이미 전국 지자체의 행정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하는 등 디지털 정부의 정책의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전국 어디로 이사가더라도 국민들은 동일한 행정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일본은 이사가면 마치 새로운 나라에 간 것처럼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은 2020년에 전세계 디지털 경쟁력을 평가했는데 한국은 8위이며 일본은 27위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전자정부 한국이 전세계 2위이며 일본은 14위를 기록해 한참 밀립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 일본에서 다양한 체계가 닮은 한국의 전자정부를 수입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염 대표는 스가 내각이 도장을 없앤다고 하는데 한국은 진작에 자필 서명 제도를 만들어 부동산과 자동차 매매 등에 쓰이던 인감 증명을 없앴다며 각 부처의 정보와 인력을 통합한 기구를 만든 것도 일본의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염 대표는 일본에서 산업화는 일본이 앞서 있었지만 IT 정보화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일본 정부에 관련 사안을 소개해왔습니다. 특히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한국인들이 집에 앉아서 보안 처리된 주민등록 등본을 프린터로 뽑는 것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국이 마치 미래 세계에 와 있는 듯하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아직 지금도 주소지 소재 관청에 직접 가야 주민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주민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 카드가 있어야 하죠. 염 대표는 또한 한국인 신분으로 광역자치단체인 사가연의 정보기획감과 기초자치단체인 아오모리시의 시청에 정보정책조정감으로 10년 이상 일하면서 한국의 전자정부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 총무선 전자정부추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색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일본 지자체는 한국인임에도 적극 행정개혁을 위해 염 대표를 채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 등에서 원한다면 한국의 전자정부가 일본에 수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입니다. 한국 전자정부 수출은 베트남에도 이뤄지는 등 전세계에서 전자정부 1위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의 중앙정부에서 과연 한국의 시스템을 정식으로 채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일관계는 갈수록 악화되어 있는 데다가 일본 우익 정권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일본 중심에 심는 것은 자존심 문제로 여겨 결국에는 효율적인 한국의 전자정부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의 시스템을 도입해 국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길이지만 일본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하면 막대한 자금도 흘러들어갑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도 전자정부 시스템을 굳이 일본에 수출해야 하냐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개발해놓은 노하우를 외교관계가 좋지 않은 일본에 수출해야 하냐는 것이죠. 결국 양자의 자존심과 역사 문제 등의 갈등이 불거진다면 한국 전자정부가 일본에 이식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스가 관방장관이 2025년까지 일본 전체의 행정시스템을 통합하라고 주문해놓은 상황이고 일본 전문가들이 보는 일본의 행정개혁은 한국 시스템이 아니고서야 사실상 제시간에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본 지자체도 한국의 시스템을 보고 여러 차례 감탄하며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민당의 지지 세력은 그러한 모양새를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스가 정권은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일본에서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이상 조짐이 뚜렷하다. 한 해 자살자가 2,000명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보건당국이 상담 시스템을 확충하고 한국에도 관련 자문을 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5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지난 8월 일본의 자살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까지 자살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일본 내 자살자 수는 2만 169명으로 1978년 통계 집계 이래 최소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지난 6월까지 매달 줄어들다 7월에는 지난해와 수치가 같아졌다. 그러나 8월 들어 자살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1명 증가한 1854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엔 30대 이하 여성 자살자 수의 급증이 영향을 미쳤다. 1854명 중 여성은 65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0.3% 늘었는데 30대 이하 여성으로 범위를 좁히면 증가율이 74%에 이른다. 이를 놓고 코로나19가 불러온 불황이 취약계층의 상상 이상의 고통을 주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업률과 자살률이 함께 높아졌다는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실제 올해 2월만 해도 2.4%로 안정됐던 일본의 실업률은 지난 8월 3.0%로 오르며 실업자 수가 206만 명으로 늘었다.
마에다 마사하루 후쿠시마 한림의과대학 교수는 마이니치 신문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여성 비중이 높은 것도 8월 여성 자살자 급증과 관련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1990년대 후반 일본 버블 경제가 붕괴할 때 그랬듯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자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기구 일본종합연구소의 마스무라 히데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실업률이 4%까지 오르면 30에서 60대의 현역 세대를 중심으로 자살자가 연간 2,000명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자살이 사회 문제로 대두할 표징을 보이자 정부와 지자체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자살 상담 시스템을 강화한다며 최근 2차 보정 예산에 8억 7천만 엔을 추가로 편성했다. 도쿄도 에도가와구는 인터넷에 자살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한 사람이 자동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게이트키퍼로 불리는 상담원을 더 늘릴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또 비슷한 현상이 먼저 나타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9월 산케이신문은 후생성 지정 법인 목숨 지키는 자살대책 추진센터가 한국의 중앙자살예방센터에 협조를 요청해 여성 자살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상반기 1,796건이던 여성 자살자 수는 올해 같은 기간 1,924건으로 7.1%가 늘었다. 오리야마 하엔 일본 자살예방센터 사무국장은 마이니치 신문의 외출 자제, 재택근무 등으로 내면 기회가 줄어들면서 자살 충돌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담받는 게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 연락을 늘리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시 대응 방안 모색. 정부는 8일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방안과 관련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테스크포스 관계 차관 회의를 개최했다. 일본이 오염수 방출을 결정할 경우의 대응 방안으로는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의 요구 등이 거론됐다.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를 둘러싼 일본 내 공청회 내용과 국제원자력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 관련 동향도 점검했다. 구 실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해양 방류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이다. 난민 신청 외국인 반복해 구금한 일본 유엔 국제법 위반. 일본 정부는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을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장기간 반복해 구금하다 유엔으로부터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작업반은 일본 정부로부터 불법 구금을 당했다는 외국인 두 명의 호소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본 정부의 대응이 국제인권규약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최근 일본 정부에 보냈다. 작업반은 의견서에서 해당 외국인이 이유나 기간을 통지받지 못한 채 10년 이상에 걸쳐 단속적으로 6개월에서 3년 정도의 수용을 반복해 당했다며 이런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수용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어 일본의 출입국관리법이 수용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수용의 필요성이나 합리성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지적하고서 일본 정부가 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들 외국인을 지원하는 고마이치의 변호사는 일본의 입국관리국 수용제도가 명확하게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이 유엔의 권고대로 제도를 개선할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수용기간의 상한이나 수용시사법 심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보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에서 난민으로 신청한 터키 국적 남성 데니즈 씨와 이란 국적 남성 헤이다 사파리 디망 씨는 합계 4에서 5년에 걸쳐 가석방과 재수용을 반복하는 입국관리국의 수용제도가 국제인권법이 금지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며 작년 10월 작업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이 출입국 관리 과정에서 미등록 체류 외국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